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2021년 2회 대경영 기사 공정시험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공정시험 기준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100점 맞으려고, 만점 맞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먼저 기르셔야 되냐? 이거 풀겠다, 찍겠다. 그죠? 그거부터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네, 다 공부하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잘 나오는 부분만, 우리가 나올 부분만 딱 요것만 내 걸로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나머지를 버리면 여러분 시간을 엄청 벌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시고, 그 시간에 직장에 가시고,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공부하시고, 아니면 그 시간에 1, 2, 3 과목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과 법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잘 나올 부분만 해서 목표 점수 여러분 70점. 혹은 그렇게 공부를 해도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해도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공부하면은 문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80점도 나와요. 그렇지만은 공부를 하는 분량은 제가 확 줄였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 제가 쓰는 게 2080이에요. 범위 20%만 공부해서 80점 얻자.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정과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에는 훨씬 줄일 거예요. 1070이에요. 그래서 10% 공부해서 70점 얻자. 어차피 60점보다는 그죠?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 60점보다는 훨씬 그래도 고득점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문제 가겠습니다. 61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찍어요, 풀어요, 푸는 문제. 왜 그래요? 흡수액 나오니까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흡수액 나오면은 지금 이거 불옴 나왔어요. 어떻게 제가 외우라고 설명을 드렸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나오는 연불, 시브, 폐, 비. 제가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이거 전부 다 흡수액이 누구? 네, 수산화소듐 NaCl이에요. 그래서 연불, 시브, 폐비는 수산화 소듐이고요. 나머지 거 이제 암분, 암모니아는 붕산이니까 암분, 그죠? 염오. 그다음에 황은 황가, 그죠? 그다음에 질소는요. 질소는 질황증, 그죠? 아니면은 질황가증. 그렇게 질소는 조금 봐주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질화증. 질폐황가증 그렇게.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는 이다. 그리고 포름알데하이드는 포크아, 그죠?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황화입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황수아, 그죠? 황수아. 그 다음에 벤질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벤질황. 근데 여러분, 우리 벤젠 같은 경우에는 흡수 분광법이 없어졌죠. 개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없어졌는데 여전히 이 흡수액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되면서도 전부 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질문으로 받은 적인데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공정시험법 상에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뭐였어요? 브롬이니까.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요? 연불, 시브, 폐비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62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신유형. 근데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농도 계산하는 거는 그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때 CS가 뭐냐면은 이거. 교정용 가스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 요게 CS고요. 그 다음에 요 LS와 L이 있죠. 교정용이 붙으면 S가 붙는 거예요. LS. 그 다음에 시료의 피크 높이 L이에요. 자, 그러면 30ppm에 교정용이 20. 그 다음 시료 중이 피크 높이 10이죠. 그러니까 얼마? 네, 15ppm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유형 문제인데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근데 일단 문제 풀면서 그냥 익숙하게 하시면 다음에는 이제 응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 농도 나오고 피크 나오면 교정용분의 시료로 하면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63번 문제 볼게요. 자, 산소 오르자트 분석법. 요거 많이 나오죠? 뭐 나온다 그랬죠? 보통? 네, 흡수액 물어봐요. 탄산가스, CO2 흡수액은 뭐고? 네, 수산화 포타슘.
그렇죠. 우리 칼륨을 포타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요즘에 수산화 칼륨 아니고 수산화 포타슘. 그다음에 산소 흡수액은 수산화 포타슘에다가 피로가루를 이용해 합친 거예요. 순서는요, 탄산가스 다음에 산소 순서로 흡수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요 문제는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탄산가스 흡수액으로 수산화 포타슘 맞네요. 2번 산소 흡수액일 때는 되도록 공기와 접촉을 피해야 되겠죠. 산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3번. 각각의 흡수액을 사용하여 탄산가스 산소 순으로 요거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맞고요. 4번. 산소 흡수액은 물에 수산화 소듐 아니죠. 수산화 포타슘. 그죠? 거기에 피로가루를 이용해 혼합한 거.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